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부장의 판변 중에 박기준입니다. 2013년 11월 1일자 팔레온 고부입니다. 집합 건물의 대지와 공용의 분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9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71753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공임을 분할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지분권자들이고 피고는 구분 소유권자들입니다. 상고객전대 내용을 보시죠. 이 사건 집합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이 됐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데 피고일은 2016년 12월 6일 날 이 사건 집합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0일까지 이 사건 집합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고 1과 2는 결국 이제 2가 이제 새로 이 건물 일부를 이제 산 거죠. 그래도 피고 이제 1과 2가 이 사건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자들이고 이 사건 토지의 지분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들이 이 토지에는 이 토지에 집합 건물이 있는데 이 이제 원고와 피고들 사이가 이제 공유 관계인 토지예요. 그런데 이 피고의 건물이 지금 이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공임을 분할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의 대지의 공유자는 대지 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집합건물법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원심은 가격 보상에 공임 분할을 하라고 지금 판결을 했었는데 피고들이 보기에 아니 집합건물법상 대지 분할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건 그 상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원심처럼 가격 보상에 의한 공유 분할 청구도 못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집합건물법상 대지의 분할 금지는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분 소유자가 아닌 공유자에 대해서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방법은 집합건물의 공동생활 보호의 취지와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공유 분할은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처럼 원고에게 돈 얼마, 피고가 원고에게 돈 얼마 주면서 공유 분할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공유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정리를 하면 집합건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유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분 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은 대지 소유자가 있다면 가격 보상의 방식으로 공유 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가 구분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공유 분할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가격 보상을 하면서 그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례는 집합건물 중에 구분 소유자가 아닌 대지 소유권자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판례를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도 실무에서 할 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즉 대지 소유자 그 집합건물 아파트였는데 그 중에 일부 대지가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위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판례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